USB를 일단 꽂고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8월 매월 22일 기준 0시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0시 전기만 체크하고 검색을 합니다. 데이터가 나오면 엑셀로 자, 8월 20일, 9월 20일 저장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실액이 검침자료 가져가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SB를 꽂고 보시면 USB를 꽂고 여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시키시면 여기 EHP 클릭을 하시면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로그인에 아이디 패스워드는 여기 기재되어 있죠. 어드민,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어드민 123 이렇게 클릭 넣으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로그인이 되고 이제 실내기 자료를 갖고 가기 위해서 전력량계 설정 및 조회 들어가시면 검침 결과 조회를 가시면 아까 8월 22일부터 20일 기준이기 때문에 9월 22일 검색하시면 실내기 사용량이 나오고요. 여기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엑셀 저장 하셔서 저는 USB 아까 저장을 해놨는데요.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일단 실내기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날짜로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실내기가 있는데요. 실내기 전력량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기 다른 화면은 여기 보면은 전력량계 설정 및 조회 가시고 여기 전력량계 값 이력 조회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도 8월 22일에서 9월 22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자료가 보면은 엑셀로 여기 위에 엑셀 클릭하시면 밑에 이렇게 뜨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여기 파일이 뜨는데 이제 제가 아까 저장해 놓은 어차피 동일한 내용입니다. 실외기 이거는 실외기 값이기 때문에 실외기 6개당 실외기 1대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렇게 한번 자료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 실내기, 실외기 전력량 값을 가져가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8월 9월 분으로 바꾸고 시트를
8월 22일에서 9월 22일로 바꿔주고, 이것도 8월 22일에서 9월 22일. 그다음에 이것도 9월 조금 바꿔줍니다. 다음에 종료 지침을 검증 값을 가져옵니다. 각 세대별 검증가. 일단 전화할 거. 전화할 거를 필요 없는 거는 지우고. 지하 200이 204호도 없으니까 지우고. 자, 눌러보겠습니다. 0이 되고, 집 값이 제대로 가져가졌습니다. 두 군데 정도만 확인해보면, 다 0이 되죠. 그러면 기준 값은 잘 복사가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기 누적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종료 지침 하나 넣고 이상형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씩 층별로 1층은 하나씩. 부동산은 3장인가 좀 순서가 바뀌어 있어서 103호부터는 순서대로 붙이시면 됩니다. 순서대로만 이렇게 됩니다.
저는 각 세대별로 검증 값을 다 넣었습니다. 단 고지서에, 한정 고지서에 있는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림은 다음 장. 다음 장에 있는 당월분 4,5,8 그리고 기본요금은 나와있는데요. 665600 맞고 전력량 요금 1064235 1064210 6425 535 그리고 기후 환경 요금이 806343 다음에 연료비 조정액이 551255 다음에 역률 요금이 -66560 똑같으니까 놔두고 -500원 전기 요금이 1850010 틀렸네 1064235 806 아 806343 전기 요금제가 1850108 나옵니다. 아까 같이 쓰면 자동 계산되고 전력 기금은 687839 절삭 마이너스 9원 그래서 1136940 예. 제대로 입력이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고압 사용량 고압 입력할 건데요. 다음 장에 보시면 사용량 있죠. 당월 330. 김치 기본. 아까 동일한 방식으로 일단 입력하겠습니다. 기본 요금은 67230. 연료 요금을 입력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안 보이나? 7230, 그 다음에 2265. 9576 맞고요. 9573 자동 계산되고 전력 기금이 3540 108839 108839가 나왔네. 마이너스 절삭 구원하면 108839 네, 정확합니다. 오늘 요금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실액이 검증값을 전력량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클릭하시고 일단은 전달 거를 복사를 하셔서 9월 분으로 만들어 주시고 9월 검증 결과 하시고 일단은 사용 전력량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아까 실내기 검침 가져온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 데이터를 소팅을 합니다. 소팅을 해서 1101호부터 내림차 순으로 올림차 순으로 지금 휴게실은 지워주고 삭제 휴게실은 삭제하시고 이렇게 복사를 하신 다음에 사용 전용량에다가 붙여넣기 하십니다. 그러면 제대로 붙여졌죠? 그러면은 사용 전용량 합계가 호실별로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실액이 공증 값을 전용량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파일에 가시면 실액이 검증 자료를 클릭해 주시고요. 다시 9월분으로 가셔서 실액이 클릭합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복사. 아까 실액이 복사를 해주시고요. 원료 들어왔죠? 그러면 하나를 지워줍니다. 일단은 여기 이 숫자. 이 숫자는 실액이 번호입니다. 실액이 번호.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17.2. 일단 지워주고, 이런 값을 지워주고, 시작하겠습니다. 17.1번은, 일단은 다른 거 문제 되고, 여기 보시면, 틀 고정을 먼저 시켜줍니다. 데이터. 여기 틀 고정. 고정을 해서 쭉 내린 다음에 여기 밑에 9월 20일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17.1번부터 시작합니다. 17.1. 17.1 보시죠. 여기서 이번 달에서 빼기 저번 달 17.1번 빼주시면 요건 또 3명 나오죠. 그래서 16.1 16.1도 16.1이 있죠. 빼기 전월달 16.1 빼주시고 다음에 17.4 달에서 전월달 17.4 빼주시고 실액이 사용량에 따른 실액이 사용량이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1호부터 12호까지 사용량을 좀 12호까지 됐죠. 붙여넣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1119호부터
서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검증을 보시면 0이 나와요. 이상 없이 0이 나왔고 0, 0, 3개 확인해 주시면 마무리가 됐습니다.